오늘의 뉴스9입니다. 북한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기술 탈취를 시도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회사는 물론 국내 회사도 해킹 대상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이 오늘 아침 동해 민간인 통제소 일대에서 북한 남성 한 명을 붙잡았습니다. 철책을 지나 남방 5km 지점에서 발견해 3시간 만에 체포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나흘 만에 다시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충남 아산의 한 보일러 공장에서는 온풍기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퍼져 집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위안부가 성매매라는 주장에 이용수 할머니가 오열하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인사를 두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청와대는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